잔인한 DMZ의 겨울은 멧돼지에게도 가혹합니다. 하지만 날카로운 엄니와 탁월한 후각, 그리고 강한 발톱을 가진 멧돼지는 DMZ 생태의 축이자 후법자입니다. 그들은 주로 집단 생활을 하며 DMZ의 깊은 산 중에 살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깊게 파인 발자국이 있고 이렇게 쓸린 자국이 있잖아요. 멧돼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. 이게 멧돼지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. 멧돼지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발자국 모양이 아닌 이렇게 슉 쓸린 발자국 모양으로 이렇게 눈길에는 생긴다고 합니다. 독특한 문양의 멧돼지 발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. 저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.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멧돼지를 기다려보기로 합니다. 네, 지금은 겨울이라 먹이도 없고 새끼를 배는 암컷들도 있어서 멧돼지들이 엄청나게 예민해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멧돼지들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고개 너머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제 뒤로 멧돼지가 오고 있습니다. 촬영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먹잇감을 찾아 전진하는 멧돼지. 결국 우리를 발견했습니다. 불과 5m 거리의 대치 상황. 마주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. 다행스럽고 또 아쉬운 순간.